우리 집에 언제 가요?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여기서 열밤 자고 갈 거야? 난 엄마 보고 싶은데. 그럼 엄마 여기로 오라 그럴까? 동호, 밥잘 먹고 할머니 말잘 들으면 엄마 이리로 오라고 할게. 동밥 많이 먹고 할머니 말잘 들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배고프겠다. 할머니가 밥 가지고 올게. 4시이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야지. 허허, 참. 아니, 네 엄마 전화기는 아직도 꺼져 있는 거야? 대체 엄마 무슨 생각인 거야? 대체 어디 간 거야, 진짜? 근데 유라도 참 독하다. 응? 아니, 어떻게 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생각을 해? 외삼촌, 그걸 어떻게. 야, 나도 알아. 응? 숙자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진작에 눈치챘지. 응? 유라 걔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동호 핸드폰 켜졌어. 맞다. 동호 핸드폰 위치 추적 되잖아. 야, 그 어디래? 부안 상서면이라고 뜨는데요? 여길 왜. 잠깐, 거기 우리 이모님 댁인데? 아직 민우 소식 없는 건가? 유정아, 민우 찾았어? 민우 핸드폰이 켜져서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어딘데? 민우 지금 어디 있는데? 엄마 이모님 댁에 내려가신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니네 집 앞으로 갈게. 나랑 같이 가자. 아니야, 아빠랑 갈게. 엄마랑 같이 데려오려면 아빠랑 같이 가야 될것 같아. 민우 만나면 바로 전화할게. 알았어. 민우 만나면 꼭 연락 줘. 한유라 씨, 지금 어디 있어요?